설정 스님에게 숨겨둔 딸이 있다는 의혹은 과연 사실일까? 전은경은 1990년생. 그 당시 생모 김소정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. 이 즈음 김소정은 3인이, 즉 수행 중인 여승이었습니다. 김소정이 출산을 전후에 주소를 두었던 이 절의 주지가 바로 전득수 설정 스님이었습니다. 당시 이 사찰은 남자 스님, 즉 비구가 머무는 절이었습니다. 남자 스님이 사는 절에 여자 스님이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? 선생님은 옛날에 제가 오기 전까지는 비구절이라 비구니가 와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는 전은경은 태어난 지 1년 뒤 설정 스님의 큰형 전동수의 자녀로 호적에 올랐습니다. 이어 3살 때 설정 스님의 큰형 전동수의 주소로 전입됐습니다. 전은경이 초등학교를 입학할 무렵인 97년 대구의 김봉진의 친척으로 전입됩니다. 김봉진은 생모 김소정의 아버지 전은경에게는 외할아버지였습니다. 외할아버지 댁에 온 전은경은 1999년 설정 스님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. 한 여자하고 그 절에 중대로 온 거한테 그 덮쳐가지고 그 애를 낳은 저 그게 지금 제일 큰형 굴로 올려놓고 그 편하게 안 준다고 그 청문까지 찾아와가지고 안 했습니다. 소송을 제기하기 전 김소정은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갔습니다. 당시 김소정은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조계종 호법부에 설정 스님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. 그런데 1년 뒤 김 씨가 진정서를 취하했습니다.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다른 사람의 유도로 설정 스님을 곤란하게 만들어 참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시 이제 설정 스님이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설정 스님과 모종의 합의를 하고 결국 그런 내용을 쓰신 게 아닌가. 당시 김소정을 면담했던 호법부 스님입니다. 아, 예, 스님 안녕하세요. 저는 MBC 방송국에서 일하는 이혜진 작가라고 하는데요. 그런데요. 비주류처예요? 네네네. 왜요? 아, 뭐 한 가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. 아, 필요 없어요. 아, 네. 그 99년도에 여보세요?